실패, 그것은 바느질 할 때나 쓰는 말이다. 아주 호기로운 말이죠. 난 실패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후손인 우리 모두의 실패를 예고합니다. 인간을 지칭하는 학술 용어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호모 루덴스도 있습니다. 유희하는 인간, 노는 인간이란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은 때까지도 놀아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죠. 신종 용어가 또 있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에 맞는 저만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누구도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틴어로 실패가 디펙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펙투, 여기에 착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호모 디펙투스, 실패하는 인간, 이것이 우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원하죠. 그러나 만약 성공만 있다 어떨까요?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만 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안전한 것, 쉬운 것, 그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을 시도했다 동의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위대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밟고 밟아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에디슨이 그런 사람이죠.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발명왕이 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성공이 아닌 실패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은 언약궤로부터 비롯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전 왕 사울은 영적인 백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그냥 시골에 방치를 해두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도성 안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고가 터집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어요. 덜컹덜컹거립니다. 소들이 뜁니다. 언약궤가 흔들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셨다는 거예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아주 큰 실패입니다. 이 실패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가진 공식적이고 거국적인 행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왁자하던 잔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고 주악이 울려 퍼지고 그 장엄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환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사가 죽으면서 찬물을 쫙 끼얹어버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에 작게나마 위로를 갖기도 해요. 야,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존재인데 이제 보니까 나만이 아니었구나. 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다윗도 이러한 실패를 하는구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다윗은 그러나 이 실패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나아가 그는 국가 경영 대원칙을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할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크고 작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어미하심, 그의 장엄함, 그리고 거룩하심을 봐요. 천사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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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경배할 정도입니다. 비록 이사야가 선지자이지만 그 역시도 죄 있는 인간이 아니던가요? 자기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다지도 거룩하신 천사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 그분을 내가 배웠으니 나 이제 이 죄된 나는 죽고 말 거야.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죄 많은 인간이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별한 레위인들, 즉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로 옮겼어요. 손으로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즉 운반의 전 과정을 가만히 분해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멋대로 운반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웃사가 비명횡사한 이유이자 다윗의 실패의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했던 책망이 있죠.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도 율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몰라서 그랬지만 어쨌든 결과는 불순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잘하려고 한 건데, 아이 뭐 죽일 것까지야 있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다윗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제대로 정확하게 물으면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러나 일벌백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신정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다 망한 사울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복을 누립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국가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도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세계 경영을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작부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치시는 겁니다. 황희정승은요 조선의 명재상입니다. 문제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 아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대단하니까 20년 넘게 재상을 한 이런 분인데 뭐 내가 필적할 수 있겠는가, 그냥 마음을 꺾어버린 것 같아요. 주색잡기에 빠졌습니다. 늘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공부 뒷전에 밀었어요. 훈계를 아무리 해도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 또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가 됐습니다. 이때 황희정승이 문 밖에 나가서 고성방가를 하고 이리 휘적 저리 휘적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아들에게 공손히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맞아들여요. 뜻밖의 상황에 깜짝 놀라서 이 아들이 정신이 술이 확 깨가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황희정승의 대답.
아비말을 듣지 않으니 너를 어찌 내 집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아왔는데 주인이 정중히 인사하지 않는다면 예의가 아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황희정승이 인격이 워낙 훌륭하니까요 꾹 참고 우회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한 성격하는 우리 같았으면요 네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너 호적에서 안 파면 성을 간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들이요, 아이고 이제는 나를 자식으로도 자식 새끼로도 안 보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에라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자식은 진짜 호적에서 팝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인생을 낭비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러시는구나. 아버지의 본심을, 그 마음을 깨달아야죠. 황희정승의 아들이 그걸 깨달았답니다. 주색잡기 다 끊어내고 학문에 정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이켜서라도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고, 그래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웃사가 비명횡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한 다윗이 한편으로는 분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요. 야,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 안으로 모셨다간 우리 끝장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석 달을 보내버립니다.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비로소 깨달아요. 아하! 우리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유 없어서 때리신 것이, 치신 것이 아니었구나. 웃사 죽이신 것이 우리의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실패했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치셨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치신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났으니 때린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놈이 잘못했는데, 이놈이 삐뚤어 나갔는데 손 안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식 아니거나 자식이어도 끊어낸 거예요, 마음에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 실패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낙심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 회복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어, 다들 날 비웃을 거야, 이런 낙심과 자기 비하가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설령 모두가 나를 비웃고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웃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이다. 다윗이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에피소드, 부하들이 다 다윗을 향해 핏발선 눈으로 돌을 쥐고 이 다윗 때려 죽이자 다들 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이 거둬주고 돌봐줘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배은망덕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로서 이런 일은요, 꿈에도 겪고 싶지 않은 실패 중에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30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등을 돌려도, 너희가 다 나의 대적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실패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때 있어요. 그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면 은혜와 축복,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옮기는 과정을 보면요, 야, 다윗이 정말 이건 정말 필생의 수건 사업과 같은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모셔오자 이 처음 제시한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장수들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인 다윗이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옵시다.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또 언약궤 모시는 행사에 동원한 인원만 무려 3만 명. 그러니 이야말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단 하나, 운반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가 끄는 새 수레로 옮겼어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뿐이에요. 두 가지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나는 그동안 너무 오래 언약궤가 방치됐었기에 해당 율법을 놓쳐버렸거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 그 당시에 인근 국가들, 블레셋이라든지 베니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상을 옮길 때에 수레에다가 옮겼거든요. 보는 대로 행한다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나중에 따라간다고, 그래서 수레에 옮긴 것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의 행렬입니다. 최고의 음악과 춤이 있습니다. 온 백성의 기대가 지금 막 물결처럼 넘실넘실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 상황입니다. 엄청난 경비 지불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자기 영혼을 막 가로놓은 것 같은 그러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딱 하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딱 하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것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참 하나님도,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예민하게 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자와 소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에 빠지니 사자가 소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대접을 하고 싶어요. 목숨 걸고 뿔에 찔려가면서 버팔로를 잡았습니다.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스테이크를 소에게 내밉니다. 미스 소, 최고 부위야, 맛있게 먹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사랑에 빠진 소도 사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들판에 난 풀 중에 제일 보드라운 풀들을 뽑아가지고 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미스터 사자, 최고 부위야, 맛있게 먹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맛있게 먹었을까요? 둘 다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정성을 다한 최고 부위 아니던가요? 문제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속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소는 광우병에 걸려 죽는 것이고 사자는 삐쩍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 질문 딱 들으면 어조를 누르는 거예요. 당장 그거 정답, 제사.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말씀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 그렇게 언약궤를 위한 다윗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 그러나 말씀을 위반할 때 무가치한 것이 된,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마치 숫자 0에다가 제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무의미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소에게 피뚝뚝 흐르는 스테이크를 내밀고 사자에게 퍼런 풀떼기를 내미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총력을 기울여도 이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성취를 했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공과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예요.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때 오신 임현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북한 감옥에 무려 949일을 투옥됐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재판을 위해서 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북한 판사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5년치 설교한 내용을 다 입수를 해서 이 죄목을 뽑아내기 위해서 북한 판사가 계속 보고 듣고 하더라는 거죠. 보고 듣고. 처음에는 판사가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쌍소리를 하면서요, 내가 너를 곡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 아주 그냥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렇게 판사가 겁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요, 이 목사님 설교 5년치 계속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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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는요, 말하기를, 당신 내래 친구 삼고 싶소? 그들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에도 저희 고향이 위쪽이 다 이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함경도, 평안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개인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손에다가 먹을 것도 이렇게 쥐어주고.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어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가 잡혀가니까. 그렇지만 이 판사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이든 타이든 듣다가, 여러분,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 있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심경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마귀가요, 사실은 말씀의 능력을 더 잘합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이 기독교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점점
점점 더 요한의 불길처럼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이 요즘에는 교묘하게 바꿨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에다가, 오리지널 성경 말씀에다가 공산당의 이론을 쓱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의 어록을 쓱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요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지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중국 공산당을 딱 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정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해석과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너무 교활한 겁니다. 이 이단들도 보십시오. 똑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에 변치 않는 기준이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제일의 업적도 그래서 사제들로부터 그들의 손에서 일반 대중에게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준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업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살이 중에 실패가 찾아온다, 그때 우리들 성도는 반드시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 스스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내가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없을까, 기도하며 내 자신을 성찰해봐야 하는 시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위대성은 그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성은 그의 정렬이 아니에요. 그의 위대성은 그의 탁월한 업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성은 다름 아닌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심각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특성은 언약궤를 운반하다 징계받고 엄청난 실패를 한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웃사의 죽음, 오벳 에돔 집안의 엄청난 축복,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실패의 이유였는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말씀대로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뿐 아니라 다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용기. 다윗이 다시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5장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실패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신정주의 국가의 면모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예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매를 들어서 치면서까지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본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셨듯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